랜드로버 코리아 대표 이양님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5월 열린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한 디스커버리 3, 디스커버리 3. 를 국내에서 본격 시판한다고 20일 밝혔다. 7인승 럭셔리 SUV인 디스커버리 3는 출시 전 한 달간 실시한 예약 판매 이벤트에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큰 인기를 모은 바 있어 앞으로의 기추도 주목되고 있다. 오프로드 디스커버리를 풀체인지한 3세대 모델인 디스커버리 3는 기존 오프로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올로드 성능까지 크게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뿐만 아니라 거친 노면이나 눈길, 빗길 등 다섯 가지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차량의 상태를 조절해주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패밀리카인 디스커버리 3는 7인승으로 2열과 3열 시트는 앞좌석보다 높게 설계돼 있어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이와 함께 2열과 3열은 폴딩이 가능해 수납 및 캠핑을 위한 다양한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랜드로버 코리아의 이양님 대표는 디스커버리 3는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출시한 디스커버리 3의 판매 가격은 7,590만 원이다.